아, 여기가 이게 분수대이구나, 분수대.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물고기 모양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있는, 조형물들이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예, 다누리 아쿠아리움. 저기 스카이 라운지 4층도 있고요. 앞에 보이는 물고기가 들어가는 통로 입구입니다. 물고기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네. 천연기념물 제190호 쏘가리네요. 쏘가리 얘가 한강의 황쏘가리. 예. 전 세계에서 한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어종이므로 희귀한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한강의 황쏘가리입니다. 얘가 황쏘가리 입으로 아쿠아리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유, 훈훈한 바람이 막 이렇게 지금 올라오네요. 자, 그거는 그렇고. 다누리 아쿠아리움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형물이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럼 분수대 미끄럼 낙상주의, 분수대 출입 물놀이 금지, 물놀이 시설이 아님, 다누리 센터 관리사업 소장. 여기 이제 물놀이 이제 이게 분수대라는 거죠. LED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이 분수대에 보면 이제 꽃도 이렇게 있어요. 꽃 모양도 있어요. 네, 꽃 모양도 보이죠? 꽃 모양. 낮에는 안 보이더니 밤이 되니까 보이네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충청북도 단양군, 네, 단양강 고수대교 앞부분에 있는 아쿠아리움. 네, 주변의 야경 모습입니다. 네. 다누리 아쿠아리움, 예. 다누리 스카이 라운지, 예. 4층에서 전망대가 있어서 저 앞에 보이는 고수대교 아래에 흐르는 단양강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예. 밤에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반전이 있네요. 예. 여기가 이제 분수인데 아주 분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국화꽃으로 피어링을 많이 해놨습니다. 꽃 피어링을요. 여기는 이제 불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다 국화 이게 조형물입니다. 하트, 대형 하트 이런 식으로. 아, 저기 예쁜 또 나무가 있네요. LED 나무인데요. 상당히 멋진데요. 새들이 날아갑니다. 여기 새들이 날아가요. 새들이 반짝반짝. 어휴. 아쿠아리움은 숨어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계단 올라가는 데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물고기들이 탁탁 꼬리치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 예, 이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강 다누리 아쿠아리움 야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도. 야, 이거 저기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건물에 보면은 이게 저기 밤에 네, LED 조명 장치들도 아주 많이 했네요. 이 지금 보니까 이 큰 건물에 가만히 보면 이제 왼쪽에 큰 나무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러는 그, 경관 조명이 이렇게 돼 있네요. 낮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밤 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네. 여기 열린 게 쏘가리집이라. 야, 워크샵 오늘 다시 저기 이제 단풍나무도 있고 단풍나뭇잎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그러네요. 일단 신경 써서 이 아쿠아리움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 해가지고서 잘 해놨네요. 밤에도 이렇게 눈이 즐겁습니다. 단양에 여기 와보니까요. 요거는 이제 눈인 것 같아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충청북도 단양군입니다. 네, 단양군의 네, 단양강 수변로 보수대교 주변에 아쿠아리움 단우리 아쿠아리움 건물에 있는 LED 야경 모습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큰 물고기 조형물은 쏘가리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쿠아리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쿠아리움의 물고기이면서 통로이면서 분수가 또 있어요. 분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분수는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밤에도 이렇게 눈이 심심하지 않게 잘 이렇게 LED 조명으로 해가지고서 잘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다누리 아쿠아리움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스카라운지가 있죠. 4층에. 저기서 이제 커피 드시고 이제 고수대교 아래 흐르는 한탄 참 저기 단양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충청북도 단양강 주변에 다누리 아쿠아리움 야간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게 풍차가 예쁜데.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 풍차 이게 빨갛고 노랗고 예쁘게 돌아가고 있죠. 여기 풍차가 이쪽에 또 있어요. 오른쪽에도 보면 풍차가 또 있는데요. 풍차가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 단양강 수변로 공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양군의 여기 단양강 주변에 이렇게 야경 모습입니다. 이 단양강을 갖다가 남한강이라고도 이제 관광 안내도에는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쭉 LED가 쫙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데요. 여기 저쪽 뒤에는 폭포도 있는 것 같아요. 폭포. 저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폭포 같은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LED가 이제 우측에서 이제 쫙 좌측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거든요.
여기 이제 단양강에 이제 고수대교 쪽에 있는 그런 풍차 공원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상 주차장이라고 하고 돼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도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풍차. 단양군에 여기 단양강 주변에 밤에 이렇게 야경에 와 보니까 놀거리는 충분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식 먹거리도 많고 숙박 시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런 상태이네요. 주말이면 여기는 뭐 맨날 복적복적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기 뒤에 보이는 저게 고수대교입니다. 단양강에 그 여기 이제 풍차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단양은 지금 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보면은 뭐냐면 풍차 레이저 해가지고 동작 시간은 일몰하고 자정에 4시 정각 그다음에 4시 30분에 작동을 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운영 시간은 10분 내에 연출 내용은 단양 홍보 축제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풍차 레이저. 근데 레이저는 지금 아직 발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만 해서 이제 끝나는 건가 보죠? 하여튼 단양군 여기 단양강 주변에 충분히 뭐 놀거리는 볼거리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잘 돼 있네요. 저기 끝에까지 또 뭐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우. 이렇게 이제 LED는 이렇게 단양 강변 쪽으로 이제 여기 내륙 쪽으로 쭉 밤에 이렇게 지금 황색의 불이 쭉 켜져 있어요. 이거 나름대로 이제 시설을 잘 해놓긴 해놨습니다. 저쪽도 이제 화상 주차장 안쪽에 무슨 횃불 같은 저기 타워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네, 이상 레이저 풍차 레이저 단양강에 레이저 풍차가 있는 곳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양의 충청북도 단양의 리버사이드 단양의 남한강 단양강이 맞냐 남한강이 맞냐. 관광안내도에는 지금 보시는 이 고수대교 충청북도 단양의 고수대교 주변의 강이 남한강으로도 써 있고 단양강으로도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단양 팔경의 동네인 단양군에 와 있습니다. 단양군의 이 단양강 위에 많은 다리들이 있는데요. 그 다리 중에서 고수대교라고 있습니다. 이 고수대교. 이 고수대교에 LED 경관 조명이 있어서 왔는데요. 예, 상당히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예. 고수대교의 경관 조명의 모습입니다. 야간 모습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의 중순에 접어드니까요.
강가에 강바람이 아주 싸늘합니다. 저녁 때니까요. 그리고 여기 충청북도 하면은 대한민국 내륙의 한가운데이죠. 예. 바다를 가려면은 동으로 서로 남으로 한참을 가야지 되는 내륙 도시인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단양군은 이쪽 단양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공원처럼 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이 고수 대교 다리를 건너면 저기가 단양 아쿠아룸 있는 그 문화센터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이제 전망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쭉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쿠아룸 다 저기 문화체험관 뒤로 이제 단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소백산 천문대가 여기 단양군에 있구나. 예, 이상으로 고수대교의 야경을 단양군에서 남한강 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데이트하기도 괜찮네요. 젊은 커플신 커플분들 여기 단양강 예. 고수대교 건너면서 손잡고 데이트하시는 것도 나름 운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가 다니는 이제 요 메인 1차로 구간 이쪽으로 방어대가 높게 없어서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예.